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3D 운전교실 팬게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3D 자유주행이라고, 네, 보라양털님께서 만드신 게임인데요. 네,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고 해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이야, 뭔가 분위기가 좋아요. 바다도, 와, 깨끗하고, 뭔가 3D 운전교실 초창기 그 바다 위에 떠있던 그 모습 같기도 한데, 훨씬 더 근사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자유주행해 보시면 운전자 선택 기능이 있는데 눌러보겠습니다. 잠깐만, 운전자 선택 이 사람 말고. 이 사람. 이 여자! 세차장 누나! 누나! 여기 와 있었어! 누나가 여러 군데서 일을 하나 보네요. 오, 좋았어. 나는 누나로 가겠습니다. 누나! 차 선택에 가보시면은, 야, 이거 액센트 우리 차도 있는 건데 컬러 바꿔질 수 있는 거죠. 와우. 아, 도면도, 커스텀 도면도 할 수 있군요. 누나로 바뀌었어. 포터. 야, 포터야. 너도 여기 있었구나. 소울이 있네요. 야, 기아 소울이 있고. 와, 니산 GTR. 명차죠, 명차. 현대 아이오닉. 제네시스 G70. 우와. G70 퀄리티 보소. 엄청납니다. 자, 대우 버스. 미치다, 미아타. 오, 차 왜 이렇게 많어? 유니버스. 현대 카운티. 포드 머스탱. 머스탱 GT! 크으, 멋있다! 머스탱 GT 제가 좋아하는 차죠. 야, 폭스바겐 폴로. 차 왜 이렇게 많지? 테슬라 모델 3. 현다 스타락스. 이 차를 얻지 않으셨습니다. 그랜저 1세대. 각 그랜저가 있단 말이야? 이 추억의 차! 와, 벤츠 C클래스. 와우. 현대 슈퍼에어로 시티. 빈페스트 차까지 있네요. 와우. 이거 뭐야? 빈페스트. 기아 소렌토. 소렌토. 와우. 다마스가 있다니. 잭라이프 차가 여기 있네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벤츠 C클래스. 아반떼 MD. 스파크. 도요다 A86. 이거 두부 배달차. 와우. 엑센트. 아, 다시 돌아왔군요. 자, 뭐 타볼까? 나 타보고 싶은 거 뭐 타볼까? 아, 나 두부 배달차 타보고 싶은데. 주행 52. 두부 배달차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나 주행시로 갈게요. 와, 여러분 도시 보세요. 야하, 잠깐만. 시동 걸었죠? 사이드 기어 풀고 기어를 뒤로 바꾸고. 야, 여기 보니까는 사이드 미러가 각진 게 괜찮죠? 주행 52. 잠깐만, 카메라 모드 어딨지? 카메라 모드가 있으면 한번 바꿔보고 싶은데. 여기 있구나. 이거랑 1인칭 되고. 와우. 야, 여기 운전교실 아니야 여기? 완전 운전교실인데? 잠깐만, 카메라 위에서 보는 것도 되고. 야, 이게 되는구나. 야, 여러분, 이거 운전교실의 도시는 아닌 것 같고 다른 도시 같아요. 뭔가 더 퀄리티가 있다고 해야 되나? 아저씨! 아! 지금 RPM하고 속도 다 나오고 있고요. 기름량도 나오고, 그리고 위치도 나오고 있죠. 부서졌어. 고침 기능 있고, 문 열리는 기능 있고. 와, 이거 버튼 깔끔하게 잘 만들었네. 라이트 기능 있죠. 와이퍼. 저 뭐야? 점프 뛰었어. 운전교실에서 가끔 보던 오류가 여기도 있네요. 야, 반갑네. 야, 여기 비상등도 잘 켜지고. 자, 그럼 한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사람 내리는 기능 있나? 잠깐만. 기어 필요하고. 있어. 내렸어. 누나가 걸을 수 있었어? 자, 점프 기능 있습니다. 점프. 호이짝. 야, 누나 점프 멋있게 잘 뛰네. 이거 넘을 수 있나? 아쪼겟! 아, 궁금한 게, 아, 여기도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감성 커피, 코끼리, 만두. 야, 잘 만들었네, 여기 도시. 여보세요? 뭐야? 자, 궁금합니다. 와, 이 그래픽이 훨씬 좋아. 차에 탈 수 있나? 타! 타졌죠? 자, 지도에 보시면은, 내 위치가 어디야? 내 위치가 어디야? 알려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 이런 게임. 이게 굉장히 저로서는 생소합니다. 이 그래픽이 익숙하니까. 잠깐만. 여기 밑에 내려가는 길 있네? 오, 지하차도. 우와호! 뭔가 그 교차로에 우리 경찰도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경찰 있나? 경찰 아저씨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경찰은 아직 안 왔어요. 아, 경찰이, 아, 여기 안 만든 거지. 내가 왜 여기서 경찰을 찾고 있나. 자, 여기 보시면은, 우와,
고속도로 들어가는 길도 있고 터널도 있습니다. 와 이쪽. 으아하! 야 터널이 땅속 깊은 곳까지 지금 내려왔거든요. 와 굉장히 터널이 느낌이 좋습니다. 잘 만들었네. 이거 뭐야? 우와 뭐지? 고속도로 같은데? 나 고속도로 들어가 봐야지. 자 할 수 있어! 고속도로로 난 가고 싶단 말이야! 와 왔어 고속도로 왔어. 야 여긴 어디지? 새로운 동네 같은데? 우와 야 여긴 또 새로운 동네입니다. 나무들 큰 나무들도 있고. 야하 지금 시속 140km 이상 달리고 있습니다. 자 두부 배달 빨리 가야 됩니다 여러분. 관성 드리프트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커브길이 없네요. 어 여기 길이 막혔는데 뭔가 새길이 있죠? 네 새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뭔가 그 바다 위에 대교 같은데 야 가로등 불빛도 예쁘고. 혹시 그 기능 있나? 잠깐만 이게 있구나. 비가 오기도 할 수 있어. 밤도 되게 할 수 있고. 잠깐만 우와 와우 와우 이럴 때 와이퍼를 써야지.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여러분. 와 비 기능도 있고 밤 기능도 있고. 와 가로등 이쁜 거 봐. 너무 예쁘다. 유후 네 밤 지금 밤에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은은한 불빛 때문에 분위기가 있네요. 와우 아 운전교실에도 이렇게 가로등 있고 밤 모드가 되면 좋겠네요. 밤에 드라이브 하는 게 참 좋거든요. 와 예쁘다 너무 예쁘다. 우와 크리스마스 같아. 와 예뻐. 자 지금 도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와 도시에도 불 켜진 거 봐. 우후 야하 와 신호등도 불빛 예쁜 거 봐. 자 맵도 굉장히 넓어요 지금 도시도. 아 넓은 줄 알았잖아. 아하! 자유주행 3D 자유주행 팬게임 해봤는데 굉장히 새롭고 재미있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